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BMW 520D를 약 지금 거의 6개월 정도를 운행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영상을 찍는 목적은 여러분들이 이제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 만약에 요 정도 가격대에 요 정도 사양을 보신다고 하시면은 무조건 520D를 지금 구매하세요. 어차피 이 차량은 판매가 됐고 제가 이제 중고차를 판매하는 이제 제 연락처 노출을 여기다가 이 영상에다 안 시키죠. 뭐냐면 제가 이 520D를 여러분들께 판매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BMW 520D는 저한테 사시는 게 아니라 이제 어디서 사시든 지금 가장 가성비가 좋은 수입차 중에 하나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듭니다. 이거 제가 좀 끝까지 오래 타려고 요거 인터넷으로 4만 얼마인가 핸들 커버 샀는데 이거 그립감 되게 좋아요. 진짜 좋아요. 가성비 최고예요. 비싼 거 사지 마세요. 3-4만 원 돈에 이거 정말 괜찮았습니다. 썬팅도 제 돈 주고 했었고요. 엔진홀도 갈았구나. 아, 그리고 저는 에어컨 필터 무조건 갈아요. 좀 예민해갖고. 왜 그러냐면 지금 중고차 시세가 얘 같은 경우 2011년식에 11만 2천 킬로 주행한 거예요. 무사고고요. 그리고 튜닝이 약 2천만 원 정도 여기저기 튜닝이 되어 있습니다. 휠, 범퍼, 뭐 안에 앰비언트 라이트, 스피커 이런 튜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판매하는 저희 손님한테 판매하는 출고가 넘겨드리는 가격이 놀라지 마세요. 1,700이 안 됩니다. 어차피 제가 직접 판매를 한 거니까 공개를 할 수 있는데 지금 1,6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1,500 얼마예요. 이 차가 판매가 됐습니다. 물론 제가 시세를 봤을 때 무사고 기준 제일 싸요. 그리고 이 튜닝까지 감안하면 튜닝은 원래 중고차 가격에 반영이 안 되지만 가격은 정말 메리트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차들이 그래요. 얘보다 조금 비싸도 1,700만 원, 1,800만 원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10만 키로 이내도 살 수 있습니다. 뭐 8, 9만도 가끔 2천만 원 이하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BMW 520D 2010년부터 13년까지 모델 중에 1,500에서 2,000 살 수 있는 차가 있으면 15만 정도를 탔었더라도 사세요.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일단은 BMW 520D는 운전하는 재미가 확실히 있고요. 그리고 연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거의 기름을 안 넣어요. 이 연비가 좋은 거는 타면서 계속 받는 혜택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요소고요. 기름 게이지가 거의 안 다는 것 같아요. 분명히 어제 저기 디젤 저거 거의 비슷하게 있었는데 저희가 제가 화성까지 갔다 왔거든요. 거의 왕복 한 200km 탔는데 안 달아요. 저 계기판의 기름 게이지랑 이제 제가 다시 찍을 계기판의 기름 게이지 한 어느 정도를 탔을 때 앵꼬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제 주유소 처음 왔습니다. 이게 이 전 영상의 주행거리가 10만 8,695인데 이 전 영상 주행거리는 모르겠네. 영상은 비교해볼게요. 계기판이 이제 하늘이 거의 앵꼬가 다 됐죠? 제가 어쨌든 이걸 갖고 와서 지금 거의 열흘 만에 주유소를 처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운전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네, 얘기했나? 연비 좋고 운전하는 재미가 있고 그리고 뒷자리가 좁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넓어요. 3 시리즈보다 좀 넓어요. 그리고 이제 차체 크기가 3보다는 좀 크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안전성이 있고요. 옵션이 좋습니다. 뭐 이제 우리나라 차처럼 좋진 않아요. 통풍 시트라든지 요즘 나오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안 들어갔지만 그래도 양쪽에 전동 시트와 메모리 시트 그리고 버튼 시동 스마트키, 블루투스 뭐 프로토 에어컨 뭐 이런 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BMW답게 코너링이 죽이죠. 그리고 출력이 약하지 않기 때문에 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팔방 미인이에요. 그리고 잔고장도 확실히 적어요. 제가 아우디는 미션 쪽에 조금 요 정도 연식, 요 정도 키로수가 미션 쪽에서 이슈가 꼭 있었었는데 얘는 타면서 없었고 BMW는 그게 좀 적은 것 같아요. 있긴 있어요. 좀 잘못 고르거나 뭐 좀 주행거리가 너무 많거나 사고가 있는 차들은 그런 수리적인 이슈가 발생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수리비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엄청난 폭탄이 터지진 않더라고, 얘는요. 네, 520D 하부 모습입니다. 부식된 데는 당연히 1도 없고요. 네, 배후 쪽도 누유가 없고요. 여기는 미션 쪽 누유 없고요. 이제 커버로 다 쌓여져 있지만 이쪽에 깨끗하고 누유가 없습니다. 벤츠 E클래스 같은 경우는 11년식 제 지인분이 7만 킬로대 좀 이상이 있어갖고 견적을 받았는데 약 한 6,700 정도의 수리 견적이 이제 정식의 센터에서 나왔고 사설에서 한 3,400 정도가 나오는 그때 엔진이랑 전자계통 쪽이 문제였다고 들었는데 그런 경우가 발생된 적이 있었고 BMW 같은 경우 제가 많이 팔아보고 520D도 제가 지금 몇 개월 타보면서 느낀 거는 안전해요. 그러니까 좀 안정성이 확실히 높아요. 미션 쪽도 얘가 아우디처럼 좀 이제 클러치 부분이라든지 뭐 이제 토크 컨버터 요 정도 부분이 이제 고장이 날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안 나고요. 제가 이제 좀 하드한 주행 이런 걸 해봐도 되게 안정감 있고 변속 충격도 적습니다. 그리고 BMW 고질병인 누유 부분이 있는데 그거 예방 정비가 잘 된 차니까 이 차가 예방 정비가 잘 됐거든요. 그전 차주님이 이걸 잘 하셨어요. 예방 정비가 잘 된 차다 보니까 굉장히 좋았어요. 누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얘는 미세하게 누유 보이는 것도 없었고 깔끔했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4,000km 정도 탔는데 그 정도 타면서도 그대로더라고요. 오늘 허브를 떠봤습니다. 와, 그래서 얘는 제가 봤을 때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짜리 차를 살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차 중에서 가장 최고의 진짜 선택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 영상을 만들었고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면 520D를 눈여겨보시다가 520D를 한번 구매해보세요. 정말 후회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리비가 나오더라도요, 이제 충분히 애프터마켓이라든지 이런 동호회에서 이런 정보들을 얻으셔갖고 괜찮게 요즘 수리비가 조금 하향 평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좀 도움이 되실 거기 때문에 이제 엄청난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보험료는 CC별로 뭐 수입차별로 적용이 되지만 얘는 높은 등급의 보험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지비 괜찮고 제 디자인 괜찮고 성능 좋은 520D 2010년에서 13년 사이. 왜냐면 13년이 넘어가면 좀 비싸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고차를 사는데 3천만 4천만 원짜리 조금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한 저는 1500에서 2000 조금 더 쓰시면 2500 정도 쓰시면 키로수까지 아예 짧은 거 사실 수 있기 때문에 요 정도가 굉장히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이제 거의 다 뺐고 이게 제가 부동액이랑 오일 같은 거 넣어갖고 다니고 이게 되게 깊어요. 이게 보세요. 되게 깊어요. 그리고 얘는 수납 트렁크도 깊고 여기에도 이렇게 수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색깔별로 중고차는 영향을 많이 받아요. 얘도 지금 솔직히 좀 싸게 파는 이유가 실버 색상인데 실버 색상은 좀 여러분들 선택, 손님의 선택을 좀 덜 받아요. 그래서 좀 싸게 파는 면도 있으니까 색깔을 여러분들이 굳이 신경 안 쓴다 그러면은 블루, 실버, 레드 이런 거는 가격이 시장에서 중고차 시세가 좀 싸기 때문에 그런 거 선택해 보시고요. 네, 이 BMW 레드 진짜 밤에 봤을 때 정말 예뻤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 자동차 라이프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저는 찍고 있고요. 그리고 혹시 중고차를 이제 520D던 다른 중고차 고르실 때 좀 어렵고 믿을만한 딜러가 없다고 하면 제가 링크랑 전화번호 띄워드릴게요. 여기 믿을만한 업체입니다. 예스카. 왜 웃는지는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쪽으로 한번 문의 주세요. 예스카 정 팀장님이 정말 괜찮더라고요. 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안전운전하세요.